여하. 이번 영상에선 출시된 지 조금 된 제품이죠. 6500XT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기가바이트의 게이밍 옷이 4기가 제품을 살펴볼 건데요. 6500XT 수준의 3펜? 조금 과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3펜 깐지 어디 안 가거든.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6500XT, 한동안 공백이었던 엔트리레벨 시장을 대상으로 출시된 그래픽카드죠. 엔트리레벨인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무난한 성능으로 승부를 볼 거라 예상됐는데, 동영상 코덱을 뺐느니, 메모리 대역폭을 줄였느니, PCI 버전이 개판났느니 등등 특정 경우에서 사용성과 성능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섞여 있어 시장 반응이 그냥저냥 쏘쏘했죠. 뭐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래픽카드의 등장이 막 싫지는 않았는지 제품 후기들도 많이 보이고 초반 가격 거품 빠지는 거 보고 구매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물불 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제품은 기가바이트의 6500XT 게이밍 OC 제품으로 소비 전력과 발열이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하는 엔트리급 그래픽카드 치고는 조금 과하다 할 수 있는 트리플 펜 제품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 난 좋아. 난 마음에 들어. 쿨링은 80mm 트리플 펜과 두 개의 구리 히트파이프 그리고 넓은 히트싱크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세대로 넘어오면서 많이 보이는 스크린 쿨링, 백풀을 아예 뚫어놓은 거죠. 요 카드에도 적용되어서 뒷면에서 보면 마지막 한 펜은 기판에 가려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외형 자체는 항상 보던 게이밍 라인업에서 크게 다르진 않은데 전력 소모, 발열이 낮은 제품이니 당연히 히트싱크의 높이에서도 차이가 있고, 전력 소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 제품은 6핀 전원 한 개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 기계적인 스펙을 살펴보자면, 먼저 부스트 클럭 2825에 스트림 프로세서 1024개, GDDR6 4기가 메모리가 탑재되었고, 메모리 버스는 64비트, 인터페이스는 PCIe 4.0 4배속입니다. 화면 출력은 DP 1.4 버전 1개, HDMI 2.1 1개로 구성되어 있고, 마개인지 딱공인지 이런 것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플레이트는 플라스틱 재질로 기가바이트 특유의 기계적인 문양과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측면은 스크린 쿨링을 위해 백풀이 뚫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3펜인 만큼 크기에서 오는 만족감은 상당하지만 들고 잡아서 이래저래 보다 보면 조금 비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마치 오징어 튀김 속에 오징어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거함 거포가 짱이라고 역시 거거 입선. 큰 게 이쁘긴 하네요. 참고로 저는 평균. 이제 성능 보겠습니다. 12400F에 삼성 3208기가 2개, 그리고 기본 쿨러 장착하여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비교군으론 엔비디아의 1650 그리고 1650 슈퍼를 두었습니다. 얘가 1650보단 좋은 게 확실한데 1660급은 안 될 것 같아서 1650 슈퍼로 해봤어요. 1650과 1650 슈퍼 모두 에이수스의 터프 2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테스트는 간단하게 롤, 배그, 오버워치, 로스타크 요렇게 4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롤입니다. 롤이야 뭐 원체 또이또이한 녀석들 사이에선 또이또이한 결과가 나오는 만큼 큰 차이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3가지 제품 모두 300에 가까운 평균 프레임을 뽑아줬고, 6500XT 쪽이 하위 1%가 조금 낮았던 점은 주목할 만하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 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1650 슈퍼와 6500XT 모두 170대 중반 정도의 평균 프레임을 뽑아줬고요. 하위 1%도 두 제품 모두 100대 초반으로 얼추 비슷했는데 1650 슈퍼 쪽이 미세하게 더 높았습니다. 1650과 비교했을 땐 30프레임 넘게 차이를 보여줬고요. 특기할 만한 사양으론 3펜 제품인 만큼 역시 쿨링에서는 장난 아니다 정도. 그리고 역시 클럭의 라데온인지 코어 클럭이 장난 아니게 높네요. 오버워치입니다. 최상 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오버워치에선 6500XT가 1650 슈퍼보다 약 10프레임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하위 1%도 높은 프레임 수만큼 나머지 두 제품보다 높았습니다. 온도도 트리플 제품답게 꽤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로스타크입니다. 최상 옵션에서 다이렉트X 11을 사용했습니다. 로스타크에서는 반대로 6500XT가 크게 활약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650보다 근소하게 나은 성능을 보여줬고 1650 슈퍼에는 크게 밀렸습니다. 결론입니다. 6500XT의 성능이나 출시 자체에 대해선 사실 이래저래 말이 많기는 하죠. 이번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 때도 6500XT만 혼자 촬영본이었던 게 코덱 지원이 빠지면서 라데온의 녹화 기능, 리라이브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가장 직접적으로 어떤 원가 절감, 기능 축소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게임 성능 자체는 게임에 따라 다소 들쭉날쭉하는 면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대체로 1650보다는 확실히 우위, 1650
각종 슈퍼하는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신이 하는 게임이 N당 우세 게임인지 라데온 우세 게임인지 벤치마크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리고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제품에 대해선 예, 3팬의 거대 원툴로 승부 보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트파이프는 다른 6500XT 제품들이 그렇듯 두 개지만 구글링 결과나 다나와 필터링 결과나 이 제품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3펜 6500XT이기 때문에 단순히 3펜을 원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 낮은 등급이라도 쿨링을 신경 쓰시는 분들께는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마디로 저렴하면서 깐지나는 그래픽의 최고봉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X됐다고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